우리가 하는 생각 중에 그래서 인지적 구두쇠 있고요. 그 다음에 뭔가 적은 양으로 많은 걸 하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들이 굉장히 재밌게도요. 그래서 왜 고스톱 치실 때, 고스톱 칠 때 기분 좋을 때가 뭐냐면 한 번 쳤는데 피를 두 개, 세 개씩 가져올 때, 소위 말하는 1타 2피라고 하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. 우리가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. 생각은 한 종류를 해놓고 두 가지나 세 가지의 생각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후회하지 않으면 만족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착각이에요. 그게 거짓말입니다. 그건 틀린 거예요. 왜냐? 우리 머릿속에서요, 후회를 담당하고 있는 프로세스랑 만족이라고 하는 거를 담당하고 있는 뇌 영역이 전혀 다릅니다. 완전히 독립적이에요. 보통 언제 후회하시나요? 뭐 예를 들어서 김상윤 씨는 언제 보통 후회하시나요? 저는 네. 이럴 때 상당히 좀 고민이 났죠. 네. 짜장면 집에 갔는데 네네. 짜장면을 시켰는데 상대방이 짬뽕을 시켰을 때. 그렇죠. 네. 내가 먹는 짜장면보다 저 사람이 먹는 짬뽕이 더 나아 보일 때. 네. 그러니까 뭡니까? 비교할 때 우리가 후회해요. 제 아내가 언제 저와의 결혼을 후회하냐면요. 옆집 남편은 6시나 7시면 집에 들어와서 가사일도 잘 도와주고 아이들이랑도 잘 놀아주고 있는데 이 인간은 항상 오늘 나가면 내일 들어와요. 그 내일 들어오고 내일 들어왔는데도 막 들어가지고 자기가 뭐 입었는지 쫙 전시회하고 막 그러고 애들도 다 깨워서 사랑한다 얘들아 평상시에 절대 얘기하면서 막 이러고 있을 때 옆집 남편과 저를 비교하면서 옆집 남편은 왜 이렇게 좋은데 나는 이 인간이랑 살까 이러면서 후회하죠. 비교하면서. 하지만 비교를 통해서 만족은 하지 않습니다. 무슨 얘기냐? 옆집 남편이 6시에 들어온 자상하는 남편이 아니라 옆집 남편이 사이코패스예요. 뭐 아니면 옆집 남편이 사업만 하면 1년에 20억씩 빚을 져요. 그렇다고 해서 그 남편을 보면서 저와의 결혼을 행복해하지는 않습니다. 저의 결혼을 안심할 뿐. 내가 저런 놈이랑 결혼 안 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. 그쵸? 만족은 언제 느끼나요? 일단 제가 잘해야 돼요. 잘해야 돼요. 그러니까 뭐냐면 비교로부터 얻어지는 게 후회고 그 대상으로부터 직접 받는 게 만족입니다. 자, 그러니까 비교, 어떤 일을 막아내기 위하거나 어떤 일을 책임을 다한다라는 건 비교가 되는 일이에요. 어떤 사람에 비해서 책임감이 없다, 어떤 사람에 비해서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다. 이렇게 비교에 민감해서 책임과 의무만 다하는 후회 없는 삶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서 만족이라는 게 없는, 새로운 행복이라는 게 없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겁니다. 우리가요, 후회 없는 삶을 따로 살아야 되고요. 만족을 위한 삶은 또 하나 또 살아야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돼요.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후회 없는 삶을 살면 만족한다. 후회 없이 살면 행복하다. 착각입니다. 이건 긍정적 착각이 아니라 인지적 구두쇠가 만드는 또 다른 중요하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착각이죠.